안녕하세요. 그린티 TV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에서 경북 봉화로 여행을 가는 길입니다. 경북 봉화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행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를 탈 텐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 평택 제천 고속도로 송탄 IC입니다. 송탄 IC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는 제천, 남제천 IC로 빠져서 영월로 해서 국도로 봉화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송탄 IC를 접어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지금 현재는 평택 지역은 맑은 날씨로 구름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쾌청한 날씨로 보이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좀 내린다고 하네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봉화 쪽에서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비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계속 맑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고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도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제천까지 안전운전하면서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 46분인데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은 막히지는 않는데 큰 차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안성 분기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지요. 서안성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송탄 IC에서 금방 왔죠. 5분도 채안 돼서 서안성 IC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일이라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 예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큰 차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측편에 저속 차량이 있을 경우 천천히 가던 차량들도 1차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행할 수가 없고 천천히 현재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 라이트는 오토로 해서 터널 구간에 들어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속도 단속 장비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1차선에도 큰 차량들이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80km로 달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지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은 남제천 RC까지 달리는 주행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셨네요. 누구신지 제가 아직 몰라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2차선에는 지금 화물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저 차량도 빨리 가기 위해서 1차선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옆으로 빠졌네요. 이제 조금 달려볼까요? 앞에 이 차량 때문에 천천히 갔었는데 뒤에 천이 날리고 있고요. 차량이 기아 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이네요.
처음에 송탄 IC 탈 때는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였는데 지금 하늘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약간은 어두운 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몇 방울 지금 떨어졌어요. 조금 뒤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남한성 IC를 지났습니다. 송탄 IC를 출발한 지 11분이 지난 시간에 남한성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큰 차량들이 없어서 소통은 원활하게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안성맞춤 휴게소입니다. 안성맞춤 휴게소는 지나치겠습니다. 이 앞에 바로 속도 단속 부스가 있는데요.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복원하는데 이때까지 설치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구간은 진천까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 구간입니다.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차량들이 서행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차선으로 큰 차들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앞을 주의하며 가야 되겠어요. 시청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징기스톨님 반갑습니다. 안성 스타필드 드론 영상을 다시 찍어 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다시 찍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바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다 다음 주나 되어야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경북 봉화로 1박 2일 가고요. 일요일부터도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빠른 휴가를 갈 계획이에요.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 갔다 와서 밀린 숙제도 하고 하다 보면 스타필드 촬영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현재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시간 날 때 가서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2차선에 큰 차량이 있어서 앞에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차량에 불소원 제품을 썼거든요. 차량 유리에 유막 제거와 함께 발수 코팅제를 발라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비가 오는 날이라 유리창에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스원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불스워너라고 하는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원고를 쓰면은 원고료를 받는 게 아니고 불스원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보내준답니다. 그것을 받아서 차량에 직접 사용을 해보고 사용기를 쓰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는 새로 시청자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린티TV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사는 송탄 IC에서 남제천 IC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 IC에서 출발한 지가 17분 정도 지났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전에 하던 이야기 마저 하면 불스원에서 기자단 불스원어를 모집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3기라고 해요. 제가 3기로 선정이 됐고요. 활동은 지금 6월 말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카페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물품은 이제 해당 기수에게 계절별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받게 되었는데 기수 활동이 끝나면 공통적으로 해당 미션이 있어서 그 제품을 한 번씩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1년에 많이 받지는 않지만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장마철 사용 용품이라든지 겨울철 성인용품, 겨울에 쓰는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보내줘서 블로그에 아니면 다른 SNS에 올리는 미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량 관리는 잘은 못하지만 재미있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청주로 갈때 저는 이쪽으로 내려서 국도를 타고 가거든요. 국도 길이 너무 잘 뚫려 있어서 고속도로로 안 타고 그냥 여기서 내려서 국도 타고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젖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가 많이 와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평택에서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 비는 내리진 않았지만 습기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비가 좀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금왕 휴게소, 금왕 휴게소를 만나게 됩니다. 화면 좌측으로는 이곳에 새로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엄청 넓게 조성이 되고 있고 왼쪽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 되게 큰 건물이 벌써 이렇게 들어섰어요. 여기는 우리와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 펫, 고양이나 뭐 강아지 먹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여요. 펫푸드 치킨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휴게소 앞입니다. 이곳에도 얼마 전에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깡통이 생겼어요. 지금 오른편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 깡통도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젖어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차량이 지나간 자리는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곳에 비가 더 많이 왔었는지 노면이 다 젖은 노면입니다. 멀리 산 쪽으로는 안개도 피어오르고 보기에는 드라이브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운행이라고 되어 있면은 20% 감속 운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이 최고인 것 같은데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또 가끔은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당연 시속 100km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설치를 잘 안 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경찰차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앞에 심리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지날 때 터널 입구에 졸음 운전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문구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졸음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운전도 물론 뭐 음주운전이나 휴대폰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졸음운전은 저도 뭐 어릴 때 젊을 때 많이 해봤는데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가기도 했는데 졸음을 정말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잠시 쉬었다가 잠깐 뭐 바람을 쐬든지 아니면 잠깐 10분 정도 뭐 잠을 잔다든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평택 쪽 송탄 IC에서 남제천 IC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충주 IC를 지났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중앙고속도로를 만날 것 같아요. 아, 중앙고속도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오른편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저는 직진을 해서 계속해서 가면서 충주를 지나고 제천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정면에는 조금 덜한데 왼쪽으로 보면은 더 높은 산에 구름이 많이 걸려있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 단속 구간이 참 많이 있지요.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단속 구간 전에 꼭 그 표시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안 하면은 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 진짠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속하는 그 전에 무조건 단속 안내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시속 100km로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빈칸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또 노면이 지금 차가 다니는 쪽은 말라 있어요. 또 비가 덜 왔는 것 같죠? 계속해서 터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은 4터널 지나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옅은 구름이 껴서 햇빛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노면은 이미 젖어 있어요. 노면이 젖어서 유리창에 습기가 튀고 있는데 와이퍼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지나고 있어요. 차량들은 소통 원활하고요. 속도는 100km에서 110km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동식 단속 구간에서는 거의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깡통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위에 도로 위에 설치해 놓은 단속기가 많아서, 그리고 구간 단속도 많아졌죠. 그런 것 때문에 이동 단속은 아무튼 제가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초록색의 물결이 보여서 이 구간이 참 드라이브 하기에 참 좋습니다. 앞에 차량도 없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고요. 기분은 참 좋습니다. 아, 지금 유리창에 지나가던 새가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를 작동하게 되었어요. 차량 관리를 시작하면서 차량 도장면, 페인트 칠해 놓은 부분을 많이 뭐 광도 내고 하는데요. 코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새똥 같은 거랍니다. 이게 새똥이 차량 뭐 본닛이나 천장에 오래 있으면 그 코팅을 다 벗겨내고요. 다음에는 페인트칠, 도장한 것을 벗겨내고 다음은 철판을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차에 새똥 같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닦아낼 때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뭐 무식하게 수건으로 쓱쓱 문질러서 닦아내면 수건으로 인해서 이제 코팅 벗겨지고 잔기스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휴지 같은 것, 요즘 물티슈도 많이 있죠. 그것을 이제 휴지는 물에 적셔서 물티슈는 그대로 그 쇳덩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뭐 10분, 15분 뒤에는 이게 불어서 벗겨내기 쉽기 때문에 부드럽게 덮어놨던 물티슈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기스 없이 닦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송원에서 또 버그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쇳덩뿐만 아니라 요즘 달리다 보면,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야간 주행하다 보면 벌레들이 차량 앞에 유리에 엄청 많이 붙어서 그 충돌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때 닦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천연 제품으로 인해서, 천연 원료로 만든 제품인데 이걸 쓱쓱 뿌리다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쓱쓱 뿌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상하게 금방 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닦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물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희뿌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 안에 광택제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벌레 있는 부분, 쇳덩 부분을 이제 닦다 보니 살짝은 힘을 주게 마련이고 코팅이 벗겨지고 광택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에는 세정은 기본이고 이제 광택 기능까지, 광택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광을까지 낼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써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내서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 휴게소를 지나서 중앙탑 터널, 중앙탑이 새겨져 있는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산척 1터널입니다. 여기는
1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계속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부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자동차 유리에 얼마 전에 발수 코팅제를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에 비가 내리는 것을 참 보고 싶었는데 오늘 첫 비가 내려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리창에 발수 코팅제를 발라주었는데요. 발수 코팅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유막 제거라고 있더라고요. 유막 제거는 찌든 때라든지 그런 때가 유막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와이퍼를 돌릴 때 뻑뻑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이퍼를 갈아주죠. 와이퍼가 다 됐나 싶어서. 근데 가끔은 새 와이퍼인데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리 앞에 유막이 형성되어서 제대로 와이퍼 고무하고 유리하고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무지개가 보이고 있죠? 예, 처음에 볼 때 엄청 예뻤는데 곳곳에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 유리의 유막 제거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와이퍼만 교환을 하고 엄한 멀쩡한 와이퍼를 교환하고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유막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발수 코팅제까지 발라주니까 뻑뻑 소리가 나던 와이퍼도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깨끗한 전면을 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는 오지 않는데 지금 차량 유리 쪽에 떨어지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유리방울이 물방울이 송송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가 내리니 속도를 조금 줄여서 천천히 갈게요. 오늘 경북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급한 것은 아니고 집에서 여유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비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냥 천천히 가서 먼저 가서 둘러보기로 하고 일행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지금 현재 운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산척 3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산척 4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송탄 IC를 타서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산척을 지나고 있어요. 바로 또 터널이 나타나죠. 다음은 금성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충북 제천에 진입을 했습니다. 충주를 지나서 충북 제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움직이가 하나 더 보이네요. 터널이 오늘 가는 구간 중에 가장 긴 터널인 것 같습니다. 터널 지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그 양양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터널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산이 있는 코스를 고속도로를 냈기 때문에 터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그 터널이 아닌 구간보다 터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오늘 가는 구간은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터널이 나오다가 잠깐 반짝해서 바퀴 보이고 또다시 긴 터널이 있다가 또 바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터널 운전은 양양고속도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천 IC 오늘의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이제 1km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뭐 길은 막히지 않았고요. 앞에 큰 차들이 중간중간에 서는 바람에 저도 천천히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달리게 되었어요. 우측으로 빠져서 이제 남제천 IC 쪽으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제천 IC는 안동 방향으로 오른편으로 빠지면 조금 가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제천 IC 원주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안동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나가면은 바로 있어요. 네. 표시가 150m 앞에 있다고 나오네요. 저는 남제천 IC를 빠져서 영월 쪽으로 국도를 타고 가다가 경북 봉화로 빠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경북 봉화 국립 네 안내 남제천 네 오늘 통행 구간 통행료는 5,700원
700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송탄 IC에서 남재천 IC까지 통행료는 5,700원입니다. 예. 제 목적지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봉화까지 가는 길에 오늘은 평택 제천 고속도로 송탄 IC에서 남재천 IC까지 이렇게 타보았습니다. 톨게이트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다 타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직구에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끝!